아래로는 치이고 위로는 눌리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고 어쩌겠어. 내가 참아야지. 이 시대 모든 남자들의 애환을 이야기합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남자라는 이유로 함께할 중년 남성 대표 두 분 나왔습니다. 먼저 TBS의 나선홍 아나운서 부장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선홍입니다. 네, 가수 진심원 씨. 네, 안녕하세요. 진심원입니다. 안 온다면서 안 온다면서. 아니 왜 지난주 안 나왔어요? 그때 제가 저 12월 8일이었죠? 네. 그때 콘서트 했어요. 네. 네, 장흥에서. 어디서? 전라남도 장흥에서. 아~ 우리 민혜경 선배, 김범용 선배, 예. 저 우순실 선배 이렇게 같이. 그러셨구나. 예, 맞습니다. 예. 김범용 씨하고는 거의 뭐 공동 경제 공동체 같아. 아~ 항상 그 저 같이 하고 다녀. 호족에만 안 올라가 있지 그냥 형제입니다. 어려울 때 진심원 씨를 결정적으로 도와주신 분이 예, 김범용 맞아요. 씨. 그랬죠. 예. 예. 지금 저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여자라는 이유로 홍주 씨하고 송정희 아나운서 같이 했었거든요. 예. 어땠어요? 아, 훨씬 낫더라고. 아~, 아, 그래서 저 작가들이 그러는 거야. 네. 남자라는 이유로 좀 쉬고, 아~ 여자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여자라는 이유로 하니까 여성분들의 사연도 많이 들어오고요. 아~ 아주 진심 어린 이야기들이 그냥 막 나와. 아~ 그러니까 두 분이 할 때는 막 오바도 하고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여자라는 이유로 하면은 아~ 그런 게 없어. 아, 그냥 슬슬슬 막 나오는 거야. 조금 위축이 되네. 네. 아니야, 위축이 아니고 한두 주는 재밌을 거예요. 아니, 그리고 네. 두 분은 어떻게 이 완전체가 만들기가 힘들어. 응? 그죠? 네. 한 분은 저 어디 가서 저 공연해야 되고 나선홍 부장은 또 아들 축구하는데 거기 또 가봐야 된다고 안 오고. 네? 요즘은 다 끝났는데요. 뭐. 그래요? 네. 괜찮아요. 이제? 시간 아웃이에요. 이제. 앞으로 반성하고 열심히 할 거예요 이러면?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청취자 7336이 안 오니까 이런 문자를 보냈잖아. 네. 진상 화상 드디어 잘렸어요? 근데 보고 싶은데 무지 기다린대. 예. 자, 네, 7336님 듣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예. 그토록 기다리던 진상 화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좀 칭찬 문자를 또 보냈네. 아, 그래요? 남자라는 이유로 저는 50대 여성이지만 이 코너가 너무 좋아요. 응원합니다. 두 분 케미도 아주 좋고요. 특히 나선홍 아나운서님이 최고입니다. 이야. 저는 남자라는 이유에 한 표. 5795님. 네. 네. 저기 지연아 보내지 말라 그랬잖아. 생방에 그렇게 사고를 치면 어떡하니. 자, 두 분도 감사 인사 좀 해봐요. 청취자분들 내 눈도 오그라는데. 네. 네. 아, 저는 이제 남자라는 이유로 시작하면서 우리 두합 사운즈가 부른 인생 뭐 있니 앞에 야. 네, 들을 때마다 이 노래 너무 잘 만들었다. 정말 기분 좋아. 그 로고송 들으면 재미가 기분이 좋아. 진심원 씨도 저 네. 공연 있고 그래 좀 불러주고 그래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 요즘 전세 아니면 월세야. 전세 아니면 요새 월세. 저 전세보다 월세가 추월했다는 거 기사 다 봤죠. 네, 네, 기사 요즘 봤어요. 전세를 들어갈 수가 없고 또 네. 세입자를 구할 수도 없어요. 전세 대출 자금 금리 자체가 높아버리니까 네. 그냥 그 돈 내느니 네. 월세로 간다 그래. 이거 봐 지금 전세 아니면 월세야. 오늘도 그렇죠.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또 0.25% 금리 네. 올렸죠. 5%? 네. 5%포인트. 0.5% 네. 네. 올렸죠. 네. 자, 인생 모임님 관심 좀 가져주시고 예. 아, 예. 지금 저 은주래 은주 씨. 아, 무슨 이름이? 은주야. 그러는 거 아니다. 아, 왜? 좋아하는데 왜 그래? 아, 고맙습니다. 아, 은주 님. 네. 이제 본론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원 씨 올 때 어땠어요? 눈. 조금 일찍 나섰습니다. 눈이 네. 저희 집이 좀 산 중턱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 미끄러져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차를 네, 밑에 걸어와서 이제 타고 나왔어요. 아, 열선 좀 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 대한민국을 주무르는 저 스타 주무르는 뭐 마사지요? 진심원 씨인데 아직 국내 열선 좀 깔아요. 열선 깔 정도의 능력은 안 되고 네. 염화칼슘 비치 된 거 우리가 좀 뿌리고 있습니다. 네. 거기 멧돼지는 안 돌아다녀요? 멧돼지 못 받고 고라니는 자꾸 내려와요. 와, 네. 고라니도 오늘 같은 날 미끄러지겠네.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중년 남성들의 메마른 가슴을 축축히 적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연말 술자리 송년회의 추억. 네. 예. 자, 뭐 술자리 에피소드 뭐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아나운서 부장님도 저 부원들하고 어떻게 송년회 계획은? 네, 계획이 일단 없고 지금 회사 상황이 이제 지금 뭐 웃고 떠들고 마시고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그냥 저촐하게 나선홍 부장이 지금 네. 웃는 게 아니요. 네, 네. 우는 거야 우는 거. 아니 그럴수록 제가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네. 더 재미있고 네. 더 즐기면서 웃고 청취자분들을 가장 중심에 두고 모시고 네. 이렇게 하자라고. 아니 그건 방송할 때 얘기고. 그렇죠. 아나운서 부 회식 저 부원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로. 회식가 그러니까 회식은 안 한다 이거요? 방송에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아, 하긴 하는데. 아니 하긴 하는데 네. 조촐하게. 조촐하게. 네. 그래도 이렇게 뭐 소주 한 잔은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생 많이 했는데 말이죠. 그래요. 네. 요즘에는 뭐 형편이 안 좋으면은 편의점 앞에 가가지고 네? 거기서 하는 분도 꽤 된다 이런 얘기. 편의점 앞에 가면 오늘 같은 날은 손 떨게 돼 있어요. 손이 달달달달달. 저는 이 송년회보다. 네. 요즘 저는 망년회라는 게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 지나간 일들을 좀 모두 안 좋은 일 잊어버리자 예. 이런 의미에서 망년회잖아요. 그리고 어감상도 아, 난 망년회 한번 하고 싶다. 아. 2020이 좀 힘든 일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좀 잊고 새해를 맞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근데 진심원 씨 마음은 알겠는데 네. 여기서 좀 제가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네. 망년회는 네. 그게 또 일본식 한자입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망년회라는 아, 단어를 쓰지 말고 송년회로 이렇게 고쳐 아~ 쓰기로 시작한 게 꽤 오래됐거든요, 진지문 씨. 한 100년 됐죠, 그렇게 하기로 한다. 자, 빨리 진행하시죠. 안 할 거면서. 안 할 거면서. 저도 좀 지적질을 하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역시 아나운서 부장이 먼저 네. 지적질을 했어요. 아, 난 틀렸어. 네. 자, 오늘 이제 주제가 연말 술자리, 송년의 추억인데, 뭐 에피소드 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에피소드 간결하게 뭐 길게 얘기하지 말고 즐거운 에피소드 아무거나 예. 예, 우리 가수들 한 12명 모여서 네. 정말 지난 한 해 얘기하면서 술 마시고 풀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예. 네. 즐거운 기억입니까? 즐거운 기억이죠. 대방어 제주도에서 시켜갖고 대방어. 요즘 예. 방어 얘기하니까 예. 동해 바다에서 방어 풍년이라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못 봤어요? 아, 난 참치 풍년인 건 봤어요. 서해에는 오징어 풍년이고 아, 그러니까 참치과니까. 바뀌었네요. 방어든 참치과니까. 아니, 서해가 오징어라고요? 그렇죠. 원래 동해에서 오징어가 풍년인데 그러니까요. 원래는 아니, 바뀐 거네. 아,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기사가 그렇게 났더라고. 아, 네네. 나도 안 가봤어요. 나도 알겠습니다. 기사 보고 하는 거지. 아. 하여튼 방어 축제다 이런 예. 얘기고 방어가 시켜놓고 네, 방어 그냥 즐거운 송년회였는데. 예, 나부장 축구를 보니까요. 네. 이 방어를 잘하는 팀이 우승합니다. 참 썰렁하다. 아니 송년회에서 방어 얘기를 하는데 또 축구를 네. 얘기를 해. 예전에는 그저 송년회 쟤 왜 저러냐. 송년회 하면은 아유 오랜만에 출연해서 그래요. 송년회 하면은 꼭 그 노래방을 가지 않습니까? 그쵸. 네. 노래방. 네. 아이고 노래방 가본 지 정말 10몇 년 전에는 저는 100년도 지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노래방 하면 어떻게든 재밌게 놀려고 네. 뭐 화장지 풀고 그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 카메라 감독님처럼 이렇게 그 카메라 이렇게 막 찍는 것처럼 하려고 소화기 들고 하다가 맞아. 그게 분말 호서 빠져가지고 큰일 날뻔했습니다. 그 실화예요? 본인이 겪은? 실화. 그러면 그 분말 소화기 든 사람이 누구야? 저죠. 아니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 네. 노래방에서 아 노래를 시켜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계속 빼는 거야. 네. 아, 그래도 하시라고 계속 밀어갖고 했어요. 분위기 썰렁해지잖아. 아. 딱 하는데 마이크 잡더니 오, 내 사랑 목련아. 괜히 시켰다. 누가 아는 노래를 했는데? 아니 아는 분이 목련아는 경희대 그 조영식 총장이 예. 작사한 경희대 아. 교과 비슷하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엄정행 테너 엄정행 씨가 엄정행 선생이. 엄정행 선생이 또 경희대 음대 네. 교수였고. 또 가고파. 그분이 뭐. 혹시 경희대 나온 분 아니에요? 그건 모르죠. 네. 어느 대학 나왔는지. 지금 아까 나부장 거 얘기한 거 네. 이런 분도 계시네. 회사 송년회 장기자랑 코너에 다른 부서원들 다들 끼도 많고 잘나고 그래서 우리 부서는 없냐? 부장님 한마디에 삼겹살 굽던 솥뚜껑을 들고 솥뚜껑을 돌리다 떨궈서 발에 닿는 순간 아차 싶어 소화기 들고 카메라 무빙 흉내내다가 터뜨려갖고 아주 그냥 생쇼를 했던 옛날이야. 이런 분들 계신다니까요.
야, 예. 발 안 다친 게 천만다행이다. 아, 삼겹살부터 솥뚜껑 큰일 나죠. 유세 솥 돌릴 정도면 가루지기 정도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소뚜껑... 가루지기 안 나왔다고 청취자분들이 무척 애석해하던데. 아니 아까는 말씀이 또 다르잖아요. 아까 좋아했다면서 송정이 아나운서 나오니까 좋아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나서는 가루지기 나루지기가 안 나오니까 좀 쓸쓸했다 이런 문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께 충분히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 연말 술자리의 추억입니다. 술자리에서 일어난 잊지 못할 에피소드. 내가 목격한 술자리의 진상. 송년회하면 생각나는 추억 등등 어떤 문자든 환영합니다. 나선홍 아나운서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네,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의 0951번 유튜브 댓글장도 활짝 열렸습니다. 진심원 씨 어떤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화장품, 건강식품, 영양제 등등 푸짐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고요. 네, 문자 받는 동안 한 중년 남성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질상 술이 받질 않는 저는 송년회 신년회 회식 여러 술자리의 진상처리 TF를 도맡아야 했습니다. 늘 관찰자의 입장으로 술자리를 지켜보니 술자리 진상들은 대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더군요. 첫 번째, 파이터들. 이름만 들어도 대충 아실 겁니다. 뭘 봐? 어? 로 시작되는 전형적인 스토리죠. 술만 마시면 세상에 대한 불만을 눈이 마주친 사람에겐 풀어대게 되곤 합니다. 후배면 잘 타이를 수 있겠지만 선배면 답도 없어요. 야 나선호, 너 혹시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어? 나 무시하는 거 같은데? 아유, 제가 어떻게 하늘 같은 선배님을 무시합니까? 등에 가진 아부 멘트로 그의 마음을 다독여 얼른 집에 보내는 수밖에 없죠. 둘째, 대성통곡형. 목으로 들어간 알코올이 눈으로 빠져나오는 유형입니다. 꼭 평소엔 활발하고 낙천적인 사람들이 술만 들어가면 나라 이름 백성마냥 꺼이꺼이 목 놓아 울곤 하죠. 술이 너무 불쌍해. 야 술아, 네가 너무 불쌍하다. 나도 불쌍하고. 아휴. 이런 사람들은 늘 무언가가 불쌍하다는 이야기 패턴으로 울음의 시동을 걸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때쯤 이야기를 급선회해서 눈물샘을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다음은 마라토너형. 제일 처치 곤란한 유형이죠. 아, 나 안 취했다고. 참배를 맞아서 술 다 깼으니까. 야, 4차 가자고. 거의 실화같이 연기를 하시네요. 만취해 눈알은 이미 썩은 동태의 그것인데 본인만 취하지 않았다며 빡빡 우겨대며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아주 지독한 인간들이죠. 이외에도 많습니다. 화장실에서 변기 붙잡고 자고 있는 노숙자형, 술만 마시면 여직원들 옆에 가서 찝찝거리는 짐승형, 고성방가를 일삼아 민폐를 끼치는 확성기형. 저는 이번에도 진상처리 TF를 맡게 되겠죠. 제발 탈 없이 집에 일찍 갈 수 있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네, 술 취한 연기는 제가 메소드 연기인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아니 똑같아요. 진짜 술 안 마셨는데 어떻게 마신 것 같지? 아니 그 네, 똑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순간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저는 술 마시면 그냥 졸아. 어느 정도 되면은 그냥 자. 지난번에 보니까 진심원 씨도 자지만 저는 잡니다. 네. 나부장은 저는 가루지기는 어떤 형인가? 한 번도 취한 걸 못 끝까지 갑니다. 한 번도 취한 걸 못 봤어. 4차 가자고. 아, 막 그러진 않고 한 3, 40대까지는 그랬는데 네. 요즘은 적당히 먹고 그냥 가는데 이제 취한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하는 맛이 있어요. 아니, 근데 눈치를 줘요. 나부장은 옆에서 이제 더 가자고 눈치를 줘. 더 가자고? 한 잔 더 하러 가자고. 너 괜찮지? 야, 한잔 더 해야지. 그걸 저... 알고 미리 조는 연기를 하는 우리 진심원 씨예요. 아니 근데 진심 졸고 있을 때 다 알아 앉아 있는 거. 진심원 씨가 보약 같은 친구인데 그럴 사람은 아니고. 아니 근데 졸아 보니까 참 좋은 점이 있더라고. 조는 사람하고 우는 사람한테 술값 내란 소리 안 합니다. 미리 딱 끝날 쯤 되면 제 조는 겁니다. 일부러. 아니 꼭 그런 거 있잖아요. 꼭 이상하게 셋이 먹는데 둘이 싸워. 싸우다가 둘이 가. 계산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경우 있지.
예. 진심원님과 일구형님은 맨정신이죠. 예. 일구님 리얼 최고다. 예. 예. 자, 두 분은 이 사연 유형 있잖아요. 세 가지 유형을 지금 나성훈 네. 부장이 소개해 주셨는데 파이터형, 쌈꾼형, 우는형, 마라토너형. 저는 이제 좀 수면형. 수면형. 그러니까 세 개 말고 저도 네. 수면형. 네. 근데 저는 이번 연말 연세는 좀 줄이려고. 그래서 저희는 조촐하게 이번 주 월요일 날 네. 허리케인 라디오 작가 PD들하고 그냥 물 떠다 놨고 회식했거든. 아. 네, 조금만. 네? 네네네. 진짜로. 아. 그래서 연말 연식은 다 그냥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네. 평소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연말 연식 하지 마세요. 아니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야, 평상시에 이렇게 하다가 평상시에 거의 회식인데 네. 연말에는 쉬어야지. 연말에 됐어, 그만해. 연말에는 형님 이런 게 재밌더라고. 뭐가 재밌어? 이거 이제 건배사 이런 거. 건배사? 어. 건배사 뭐 하는 거? 나는 요새 무한도전이라는 건배사 어떤 분이 하길래 그걸 외웠어요. 뭐예요? 뭔 뜻이에요? 무한 이러면 도전 이러거든. 네, 네, 네. 그냥 무조건 도와주고. 무조건 한없이 도와주고.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도와주고. 전화 하기 전에 도와줘라. 그렇게 길어? 아니 무한도전 뜻이 그렇다. 나부장 가로지기는 뭐가 있어요? 자,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마돈나. 마돈나? 그건 또 뭐야? 마시고 돈 내고 나가자. 나가자. 저는 저거 하잖아. 뭐요? 해당화. 해당화. 해가 갈수록 당당하고 화려하게. 아, 이야, 좋습니다. 제가 이게 건배사라고 그랬더니 제 마누라한테 이런 얘기했더니 네. 자기도 해당화로 하겠대. 무슨 뜻이냐. 네. 해가 갈수록 당신한테 화가 나. 괜찮네. 괜찮았어요? 그 네. 마치 김충훈의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처럼. 자,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 연말 술자리 송년회의 추억입니다.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박현빈입니다. 크리스마스다 한잔 뜨자. 한잔 뜨자 이 노래는 볼륨이 다양하네요. 크크크 이런 문자를 보내셨는데 이 박현빈 씨가 월드컵 버전 또 연말 버전 이렇게 나눠서 발표를 했대요. 예. 원소스 멀티유즈. 아, 원소스 멀티유즈. 아, 이거 행사용으로 딱인데 이거. 아니, 무슨 얘기니? 영어로. 그러니까 하나의 소스로 여러 가지를 한다. 알았어. 아니, 우리 진심원 씨도 이렇게 버전을 좀 다양하게 해보세요. 아, 생각 좀 해볼게요. 보약 같은 친구도 네. 그 경동시장 축제에 갈 때는 보약 같은 친구가 하고. 또. 저기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령의 머드 페스티벌이다. 그럼 진흙 같은 친구. 어? 완도 간다. 그러면 전복 같은 친구. 전복 같은 그렇게 친구.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좋지. 네, 좋아요. 네, 그다음에 강원도 무코항 가면은 저 생선 같은 친구. 예. 도루묵 같은 친구. 그렇지. 얼마나 좋습니까? 아, 좋네. 저를 매니저로 고용을 하세요. 그래. 아, 진심원 씨, 진심원 씨, 예. 저 차에다가 예. 자리 나오면은 예. 저 나루지기 부장 태우고 다녀. 알겠어. 아, 지금 뭐 TV 상황도 어려운데 말이야. 그러니까 뭐 스카우트 할 생각은 없어요. 저 나루지기 부장을 부캐로 저 매니저로 야, 쓰라고. 요즘 이게 힘든 거 이겨낸 지 얼마 안 됐어. 아 그래요? 뭐 조금 있다가. 알겠습니다. 아, 지금 또 많이 힘들어 보여요. 네,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한 정치자께서 시장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세 분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예. 4시 되면 가세요. 이제 25분 정도 남았으니까. 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사연 보내주신 거 저희가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시작해 주세요. 네, 전 술만 취하면 술값을 엄청 빨리 냅니다. 예, 심지어 선후배들 택시비, 대리비까지 현금 서비스 받아서 나눠줍니다. 이야, 멋있다. 저는 근데 쥐뿔도 없어요. 다음날 아내한테 정말 뒤지게 혼나고 후회하면서 이런 일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가끔 계시지. 습관이구나. 제 친구 중에 예. 그 어떤 주사가 있냐면 예. 그 순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름이 순무야. 이름이 순무? 강화도 순무 할 때 순무. 네, 왜? 성은 따로 있는데 이순무라는 이순무. 친구인데 이순무. 이 친구는 주사가 있어요. 꼭 헤어질 때 돈을 줘? 아니 그러면. 빵을 사줘. 아, 같이 마신 사람들한테? 네, 가서 가족들하고 빵을 먹으라고. 야, 멋진 친구네. 기분이 너무 그 좋아요. 빵에 대한 뭔가 사연이 있지 않나? 전혀 없어요. 그거 주사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아름답다. 좋은 습관이다. 좋은 습관 그래야지. 그런 근데 거는. 좋은 주사죠. 주사 그러면은 막 팰라고 그러고 욕하려고 그러고 이런 걸 주사라고 그러는 거지. 집에 가서. 그런 주사 있는 사람은 병원 가서 주사 맞아야 돼. 아, 좋네. 요거 좋다. 아, 요거 좋았어? 요거 좋다. 요거 좋았어? 좋아요. 너무 좋아. 쏙 들어와. 아, 순간 천연이 막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네.
야, 어디 가지 마시고요. 95점의 고정입니다. 아저씨들이잖아. 네. 나루지기만 아재 유머하냐고. 네. 네. 자, 술만 마시면 전봇대 풍선 광고판 들고 씨름하는 부서장님. 이거 풍선이 술 취한 시점에서 보면 춤을 추는 게 흡사 시비 거는 모습으로 비춰져서 씨름을 하는 게 아주 가관입니다. 아, 그 이렇게 팔 막 이렇게 하면서 공기 넣어가지고 저 그 뭐라 그래? 기다란 나무젓가락 같이 흔들적 흔들적 하는 그 앞에서 나하고 한번 맞짱 뜰래 뭐 이런 아버지 부장님께서 야 부장님들은 왜 그럴까요? 억지로 노래 시켜놓고 노래는 안 듣고 자기들끼리 술 마시고 잡담할 때 술이 확 깹니다. 정말 이거 화납니다. 이건 좀 그래. 아 진짜로 상황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상황이? 아니, 그러니까 노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시켰어. 시켰는데 뭐 그냥 형식적으로 시킨 거죠. 근데 노래하는데 노래하는 사람은 다 보이거든요. 근데 시켜놓고는 나 빼놓고 노래도 안 듣고 자기들끼리 막 수다 떨면서 술 한잔 하는 거야. 그거보다 더 심한 게 있어요. 네. 나는 노래 안 한다고 이제 라이브 카페 같은 데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팀 아니고 다른 팀들도 다 같이. 아, 노래방 이제, 말고 네, 여러 라이브. 명이 다 같이 네, 보는데. 라이브 카페. 7080. 네, 7080 이러는. 아, 나는 안 해. 아유, 난 싫어. 나 그런데 싫어. 그래서 야, 선호가 아, 노래 한 번만 해봐. 그래 이제 겨우 한 시간 만에 나가서 딱 하잖아요. 네. 다른 팀들이 다 나가는 거야. 나 노래 일절 끝났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가수들이 무대에서 노래하는데 네. 관객들이 싹 나갈 때 기분하고 비슷한 거지. 그렇지. 진심호 씨는 그 행사장에서 아 최소 몇 명 앞에서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정말 한 3만 명 넘는 데서도 해봤어요. 아니 최소 아니, 그거 말고 어디서? 최소 최소 어, 최소. 이야 최소는 생각 안 해봤는데. 아, 한 10명? 10명, 10분은 많죠. 10분은 많은 건가? 저는 세 사람 앞에서 하는 사람도 봤는데. 어? 어떤 가수분이 무슨 날인가? 그때가 무슨 태풍이었을 거예요. 아... 태풍 오던 날? 아... 네. 근데 노래를 했다고? 네. 오... 약간 좀 괜히 저 웃기려고 그러다가 좀 별로 안 통했죠, 이번에. 후회되지 지금 그 얘기하고. 무척 노력한다, 정말. 네. 자, 또. 네. 자 최일구님 여기 39번 국도 상행선 비봉 지점인데요 차가 움직이질 않네요. 여기가 그 저 39번 국도면 서해안고속도로하고 나란히 올라가는 인중에서 그 비봉 그쪽이신 것 같아요. 인중? 네. 야, 이게 인중? 뭐야? 안중. 야, 아무것도 안 보고 이게 바로 나와? 인중은 저기 와, 인중. 대단하다 진짜. 안중이랑 거기가 39번 아닌가? 거기가 평택에서 그 비봉 쪽. 아니 머릿속에 지도가 딱 있구나. 아니 그럼요. 왜냐하면 서해안고속도로 막히잖아요. 서해대교에서 네. 올라가는 게 막히잖아요. 네. 그 옆에 39번 국도로 타고 올라가요. 38번 아니에요 그거는? 39번 맞습니다. 안중 비봉은? 네. 38번 아니냐고. 39번입니다. 네, 그게 중요한 아, 건 아닌 것 같고요. 아, 잠깐만요. 저랑 아, 싸우자는 거. 38번이 아니 39번. 이거 무슨 시사 프로도 아니고 갑자기. 야, 잠시 전하는 말씀. 아니 듣고 잠시 전하지 아, 말고. 기다려봐.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연말 술자리 송년회 추억들 사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 40분입니다. 39번이네. 39번이요? 39번이야. 중년 남성들의 메마른 가슴을 축축하게 적셔드립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나선호 아나운서 가수 진심원 씨 39번 난리 났다. 연말 조용하세요. 아 그래 내가 졌어 그래. 아 참. 아니 아, 저기, 아니 저는 여러분 죄송한데 문자 그만 보내시고요. 네, 39번 난리가 네, 났습니다. 네. 나부장이 맞대. 네, 39번이 네. 맞고요. 네. 이분 선물 하나 드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아, 10월달에 받으셨네. 네, 선물은 놔두시고요. 소개만 해드릴게요. 2459번님이 국도는 동서는 짝수로 표현을 하고요. 네. 남북은 홀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1번 국도가 나도 알아 그런 거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38번이라고 그랬냐면 네. 우리 집 안성 지나가는 게 38번이거든. 어, 거기에서 평택으로 오는 게 38번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안중 그러길래 나는 네. 그 생각하고 아... 그새 바뀌었나 봐. 아, 방송합시다. 네네 방송합시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역시 인간 내비게이션 나선홍 부장님 39번 맞아요. 네네네. 이 말고도 뭐 39번 맞다는 문자가 뭐 수도 없이 엄청 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자 마카엘님은 예. 진 사람이 막걸리 쏘나요? 야 이분 사연 읽어야 돼. 자 이제 두 분 사연 소개해 주시고요. 예전에 회식 후에 케이크를 사주는 이사님이 계셨는데. 그 시절 손에 들고 다니기 정말 싫었어요. 근데 지하철 선반에 놓고 그것을 놔두고 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아이고 아까워라. 아깝다 진짜. 야, 네. 옛날에 지하철 선반 얘기하시네. 네. 야, 요즘은 선반 없잖아. 요새. 요즘은 없죠. 그래서 유실물센터 가면은 지하철 선반에 놓고 내린 가방들 엄청 많았거든요.
그랬구나. 네,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시죠? 모르죠. 네, 우산. 아, 우산. 우산. 아, 아, 아. 그때도 옛날 그 교통 내비게이션 그 방송할 때 그때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경험담? 직접 취매, 그 취재를 갔죠. 오. 네, 네. TBS에 산 증인이야. 번호가 유실물 정보센터 번호가 네. 끝번호가 1282. 오. 왜냐면 이쪽으로 빨리 가져와라. 아, 1282. 이쪽으로 오. 빨리 가져와라. 네. 어, 1282. 진짜 좋은 정보 감사하다. 네, 네. 지금 할 게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앞으로 저 TBS를 살릴 사람은 나선홍 부장밖에 없다. 아니, 그리고요. 네? 일본 국도가 일본 국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포에서 신이주까지 일본 국도. 아. 그리고 원래는 일본 국도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 아니고 국도 1호선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의에도 한 90분 하겠다. 네. 또 아는 거 나오니까 아는 거 많아서 참 좋겠어. 목에 힘이 너무 빡빡하게 들어가네. 앞으로 TBS를 살릴 분은 아니. 나선홍 부장밖에 없어. 지금요? 예.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도 살려야 돼. 네. 네. 눈이 파릇파릇해. 아, 코로나 시작 때부터 송년회는 없어지고 대신 직원들 선물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 직원들도 더 만족스러워합니다. 괜찮은 아이디어 같네요. 아니, 괜히 뭐 네. 억지로 요새 젊은 분들은 회식 같은 거 잘 안 하려고 그런다며. 건배사도 되게 싫어하세요. 아니 제 친구네 부부는요. 네. 어떻게 하냐면 송년회를 안 해. 그러니까 내 쌍인데 송년회를 하면은 뭐 소고기 먹어야 되고 비싸잖아. 차라리 돈 모인 거를 송년회 안 하고 3박 5일 여행을 가는 거. 아. 그거는 그건 하지 뭐. 아니, 그 돈을 그렇게 안 쓰고 의미 있게 아, 술 마시는데 안 쓰고? 안 쓰고 그냥 여행 가는 데도 있더라고. 아, 3박 5일이요? 아, 외국으로. 외국으로. 아, 비행기 타고? 네, 비행기 타고. 비행기 싹을 아끼자. 그러면서 이제 하는 부부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뭐 네. 여행 뭐 그런 거 떠나서 여기 저 달력 있죠, 저 달력. 네. 저 내가 걸어놓은 거야. 아, 어쩐지 비싸 보이더라. 아니 아나운서들 매일 여기 들어와 있는데. 저런 거보다는요. 네. 그 새마을금고에 나눠진 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좋아요. 말만 하지 말고 가서 좀 걸어놔. 이거 내가 6년째 걸어놓은 거. 야, 나 이게 달력 하나 걸어놓으셨다고 이렇게. 아니 아무도 안 달어. 알겠습니다. 쳐다보지 마. 네네. 나만 쳐다볼 거야. 아 옛날에 그 쫙쫙 한 장 하루에 한 번 찍던 그 그런 달력이 생각나. 또 소개해 주세요. 네. 내 말은 완전. 소개하세요 빨리. 네. 자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요맘때쯤이었어요. 직장 동료들 중에 술만 먹으면 행동이 과격해지는 진상 동료가 있는데요. 그때 연말 회식 자리에서 술만 먹으면 행패 부리고 욕하고 싸우는 그분이 알고 보니 주폭이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직원들이 피해를 보아서 빨리 조치를 취하고 얼른 택시 태워서 귀가시켰던 생각이 나네요. 네. 길게 쓰셨네요. 네. 멤버 중에 이런 분이 가끔 있어. 아 피곤해. 아 참 골 아픕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남자들 수다의 끝판입니다. 하하, 우리 집에 와서 좀 떠들어주세요. 하셨어요. 네. 출장 수다. 출장 수다 괜찮네. 네. 아까 진짜 가실 거예요? 야, 우리 유튜브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아, 그럼요. 근질근질하다 입이. 네네. 유튜브로 하면 더 자유롭게 네. 언어 구사도 된다면. 그러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네. 네. 한번 생각해 보자. 네, 좋습니다. 시인 친구가 있는데요. 매년 송년회 시를 한 편 전제에 써와서 식당 벽에 붙여놓고 안주처럼 외우래요. 시인 친구가. 아이 그 심하시네. 아 뭘 외워요? 그냥 한번 이렇게 딱 읊어주시면. 아니 그러면 두 분 그러면 네. 시 외우고 있는 애송시라는 거 있잖아요. 애송시. 저는 그 시가 생각이 납니다. 네.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가. 아 진짜 시 읊어야 돼? 네, 진짜 네. 친구가 낭송하려니까 얘는 지은이 신석정 네. 어머니 금원 나라를 아르십니까? 물음표 이런 거 다지치고 읽는 거야. 네. 어머니 금원 나라를 아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웃겼는지. 이 분위기 있게 좀 시를 읊어야 되는데. 우리 일구 선배님 좀 정색하시네요. 그게 뭐가 웃기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카드가 좀 안 맞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금원 나라를 아르십니까? 네. 신석정 네. 그 시인의. 맞아. 금원 나라를 아르십니까? 좀 모르겠네.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말송 씨가 어제. 어때요? 네. 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아, 슬프거나 노여워하지 마라. 아, 푸시킨. 푸시킨에. 네. 야. 꼭 형이 얘기하면 다 따라서 해. 아, 아이고. 푸시킨. 뭐 또 저 나서는 거 하면서. 나부장도 하나 해야지.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영원한 노스텔지의 손수건. 야, 유치원에? 네? 유치원? 그 안치환은 아니잖아요. 유치원의 깃발인가? 아, 맞죠. 유치원의 깃발.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애송해놓고 시인하고 제목도 몰라. 아니, 방송합시다. 잘 모르겠어 나. 아니, 수다 떨다가 네, 네, 네. 자 또. 네네. 네. 네.
시인칭 연말 회식에서 꼭 임재범의 고해를 부르시던 과장님이 계셨는데 마이크 절대 손에서 안 놓았는데 노래 되게 못했어요. 야 이거 이게 고해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있지. 예. 높은 사람들이 노래하는데 듣기 좀 곤란해도 좀 참아야 되잖아요. 연말 회식 때 부르는 노래 애창곡 뭐 있어요? 네? 연말 회식 때 저는 뭐 회식이든 아니든 애창곡이 저 서울 이곳은이라고 서울 이곳은 집에 가고 싶을 때 장처럼 예, 예. 저도 그 애창곡인데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저는 저 시나트라의 그 My Way And the end is near 그때 저 한 절반 정도 나가지 않나요? 아니야 이제 그 약간 중년 분들이 좋아하는 나는 지기부장은 애창곡 저는 회식. 제가 말씀드렸죠 너 또 뭐 쳐다보고 있다 내가 25년을 나밤바 라밤바 말고 보약 같은 친구 해 보약 같은 보약 같은 친구 예 그전에 예전에 둠바둠바 둠바둠바도 좋지 진심은 진짜 노래 좋다 야 야 이게 뭐 제목이 뭐라고요 안 올 거면서 예 그 안 올 거면서 뭐 어때라는 거야 그래서 왜 온다고 해갖고 날 기다리게 하냐 이거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저 네? 얘기 제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그러다 이제 망부석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 진성의 네. 안동역에서도 가봐. 안동역에서 야, 거기도 있더라고. 계속 기다려 이제 눈이 오는데도 오늘도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걸. 오늘은 기다리고 무릎까지 차는데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예전에 그 저 첫눈 내리면 서울역 시계탑 앞에 만나자 그래. 그 사람도 기다리고 있어? 첫눈 내리잖아요. 그럼 서울역 앞에 그냥 시계탑 다 기다려.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 했잖아요. 진짜? 오. 아저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고마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남자라는 이유로가 지금까지 방송 중에 오늘이 최고입니다. 배꼽 빠지게 웃고 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시간 별로 이제 없습니다. 네. 네, 한 2분, 1, 2분밖에 시간 없어. 부지런히 빨리 소개해 주세요. 2년 전에 모시던 사장님과 술 한잔 하다가 오른쪽 손발 저림과 입꼬리 처짐을 확인하고 119 불러서 응급실에 보내드리고 살려드렸습니다. 지금 가끔 생색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네. 구하나서 올 뻔한 거를 저 네. 살려주셨다. 네. 예, 예. 아, 우리 아파트 3호집 아가씨를 고발합니다. 아니 술만 먹으면 말이죠. 우리 집 버튼키를 뚜뚜뚜 거리며 계속 눌러대네요. 처음에 엄청 놀랐어요. 우리 집은 첫 번째고 지네 집은 끝집인데 왜 헷갈리냐고요. 아, 복도식이구나 복도식. 그렇구나. 네. 네. 같은 아파트. 예. 네. 자 회식 때 술 취하면 물티슈로 야 이건 심하다. 술 취하면 물티슈로 쌈 싸드시는 분이세요? 아니, 아, 그 쌈하고 헷갈리나, 그게? 아, 하얀색인데, 물티슈. 아, 이게 뭐냐면 그, 무쌈 있잖아. 색깔이. 그거 비슷하거든. 뭐 헷갈리는 거야. 그럼 만약에 쌈 싸드셨어. 그럼 그대로 드시는 거예요? 아니, 배 드시겠지. 아, 취하면 또 드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나는 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앞자리에서 막 술 취해갖고 막. 튀기고 막 내 얼굴에 묻어도 내가 티도 못 내고 했던 적도 있어. 네네. 술 먹으면 튀기는 분이 있어. 네네. 네. 그러니까 시간이 네. 없습니다 지금. 네. 술집에서 꼭 화장실 안 가고 헤어질 때 우리 집 같은 방향 같이 걷다가 전봇대에 노상방뇨하고 망봐달라고 하는 과정이. 야 이거 나 누구 생각나네 이거. 차마 얘기 못하겠다. 자 친구는 술 취하면 무조건 술잔에 빨대를 꽂아요. 요구르트 빨아먹든 먹어요. 주위 사람들 다 쳐다봄. 창피해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야, 노상방뇨 내 얘기니? 아, 모르겠어. 자, 오늘 예, 조용히 들어가세요. 네. 예. 자, 연말 술잔이 성년의 추억으로 남자라는 이유로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고맙고요. 최성수의 혼술 마지막 곡입니다. 자 나루지기 나선홍 아나운서 부장 진심원 씨 수고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최고다!